여러분, 교회의 모든 시험은 뭐죠? 섭섭함입니다. 섭섭함 뭐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. 그래서 한 분이요, 목회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. 섭섭한 사람이 많아서 섭섭한 사람을 달래는 것이 목회인. 이게 목회래요. 다시 한 분이요, 섭섭한 사람이 많아서 섭섭한 사람을 달래는 것이 목회임. 여러분, 이게 목회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. 늘 그냥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. 김섭섭, 이섭섭, 박섭섭, 최섭섭, 장섭섭 다 있어. 이 섭섭한 사람들 매일마다 그러니까 언제 영적 군사가 되겠냔 말이에요. 언제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서 정말 믿음의 깃발을 한번 들고 그렇게 사역하겠냔 말이에요. 늘 그냥 섭섭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이번 주에 디도서 말씀 뭐냐면 오미 꾸짖으라. 그런 사람 있으면은 오미 꾸짖으래요. 이번 주일 말씀이에요. 왜냐하면 안 자라니까 매일마다 키재기하고 섭섭하고 권사가 돼서 장로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마다 누가 하고 삐쳤다 그러고 그 사람은 관계가 안 좋다 그러고 오미 꾸짖으래.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?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. 인간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깃발을 들고 가는 그런 좀 장부 같은 믿음, 그러한 영적 군사가 좀 되어야 된다. 그것은 뭐예요?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. 하나님의 기쁨, 하나님을 바라본다.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기서 겸비함이 나오고 여기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. 여기서 기도가 나오고.